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팟 여러분의 재간둥이 톰보이입니다. 오랜만에 바이블 리뷰어 빌런 두 번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빌런 1편에서는 악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던 이세벨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빌런은 빌런인 듯 빌런 아닌 빌런 같은 아주 애매해 보이지만 빌런이 확실했던 그런 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막 궁금함이 뿜뿜 올라오시죠? 악인도 여러 종류의 악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사랑을 받는데요. 이번에 그냥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사람? 이 사람이 빌런이야? 싶지만 알고 보면 빌런 행위를 했던 인물 아론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아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빌런 편을 준비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아론? 그 모세 형 아니야? 라는 반응과 아론이라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궁금한 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 말고 아론이 어떻게 신앙했는지, 아론의 비하인드를 알고 싶어. 또 유명한 선지자 아닌가?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아론에 대해 알아가며 어떤 빌런 행위가 있었는지 저 톰보이와 함께 살펴보죠. 이 아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알려드리면요. 먼저 아론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에요. 초대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초대 교황 이 정도로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명한 홍해바다를 가른 모세의 형이었어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처음 등장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는 말이 능숙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론을 붙여주신 거죠. 빌런이라고 소개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 영웅적인 면모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던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기도 했고요. 모세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우며 때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한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이것만 봤을 땐 도대체 아론이 왜 빌런이지? 이 정도면 히어로 편에 들어갔어야 할 인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를 듣고 나면 왜 빌런이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아론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이 빌런의 행동이 슬슬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 이 아론과 이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민족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하자 모세를 강하게 비난하며 모세만 하나님의 유일한 대변자가 아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 건 잘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세운 건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책망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신데 아론이 모세를 책망하고 질책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즉 이 형제의 흠을 비판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다. 진짜 그 사람이 잘못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직접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이 비판하고 헐뜯는 것부터가 서로를 갈라놓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 옳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이 비판을 이 모세에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아론이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론은 모세를 지켜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채찍을 휘두르는 위치가 아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 모세를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의논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이 스스로의 자리를 벗어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사건인데요. 아주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 산에 올라갔던 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자면 오랜 광야 생활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져오겠다며 혼자서 산에 올라간 모세는 언제 내려오겠다는 기고도 없이 깜깜무소식. 이 눈앞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던 이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하고 불안했겠죠. 여기서 인내하고 조금만 버텼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모세를 대리하고 있던 아론에게 우르르 찾아간 백성들. 아론이여, 우리는 더 이상 못 참겠소. 산에 간 모세는 소식조차 없으니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론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1번, 백성들을 다독이며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심지어 노예 싹도 받아주시고 군인이 쫓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서 바다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성취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모세를 좀 더 기다립시다. 2번, 오케이, 그래, 당장 보여줄 게 필요해? 너네가 불안해? 그러면 금을 다 모아와. 가져온 금들을 다 녹여보자. 가자! 아니, 그랬더니 딱 금송아지가 나오지 뭐야. 어머, 금송아지? 하며 함께 섬긴다. 1번, 2번. 누가 들어도 당연히 1번의 행동을 했어야 하지만 우리의 빌런 아론은 안타깝게도 2번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환난과 방탕에 빠지게 한 거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들이 불순종한 것은 믿지 못함이요. 믿지 못한 것은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음, 즉 약속을 믿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브라함과 언약대로 약속하셨던 내용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과 약속,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하며 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하늘에 그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을 또 예언하셨고요. 또 이후에는 이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지만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나올 것까지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상황이었죠. 이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고 이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을 허락해준 일이 뭐 며칠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긋나게 하는 이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에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가장 앞에 서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 일이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불안함에 휩싸이자 그 사람들과 함께 불안했던 아론. 아론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숭백해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빌런의 행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왔는지 다 알면서도 백성들을 사단에게 보내다니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고 분통한 일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르고 춤추고 노래하며 우리의 새로운 신이다 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관한 우리의 영웅 모세. 띠로리 띠로리로리로.
이 모세가 내려와 이 상황을 보고는 그 즉시 노발대발하고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내리쳐 깨뜨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아,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죠. 그렇게 고생고생 생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받아왔는데 그렇게 큰 이적까지 다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아, 말하는 제가 다 안타깝네요. 우리의 빌런 아론은 대꾸도 없이 꼬리를 내립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서는 다신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고요.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했습니다. 마치 아담 하와 때의 사건을 보는 것 같네요. 자신의 잘못임에도 남 탓을 하는 모습, 아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는 모세에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소심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이 빌런 편의 아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에게도 아론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를 선택할 것인지 이 고민은 끝없이 이어질 텐데, 우리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꼭 아론과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와 때도 마찬가지죠. 직접 나 선악과 먹을래 라고 먼저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면 그 백성들의 그 뱀에게 휘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어디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필요하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자신들, 그냥 한 사람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위기 때에 믿음이 약해지고 순간적으로 불안을 못 이겨 이 가시적인 보이는 형상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도 세상의 것을 만들어 그 기쁨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종말에는 그 끝엔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만들어 경배해서도 안 되며, 불안하고 힘들수록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며 열심히 기도해가며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해봅시다. 우리 하늘팟 청취자분들이라면 꼭 아론과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심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빌런 아론을 소개해드린 톰보이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